강원도의회가 지난 1956년도 개회 이후에 300번째 임시회를 맞았습니다. 축하해야 할 날이지만 오늘도 강원도의회는 안팎으로 시끄러웠는데요. 한 달 전에 부결됐던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사업 예산이 다시 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강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사업 계획은 지난달 강원도 의회에서 부결됐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운영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강원도는 이 계획을 다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컨벤션센터를 세울 땅 매입비 499억 원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 비용 30억 원까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관광 문화 도시 구현을 위하여 컨벤션센터 건립에 499억 원. 문화도시 조성에 39억 원.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 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주차장을 위한 땅을 사고 공사비 예산을 세운 셈입니다. 레고랜드와 상관없다던 컨벤션센터가 결국 레고랜드 주차장 마련을 위한 사업이란 걸 자인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레고랜드 주차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이번 추경 예산안은 컨벤션센터보다 레고랜드 주차장이 급하다는 것을 자백한 것입니다. 모처럼 열린 집행부와 의장단의 간담회도 냉랭했습니다. 또 추경 바로 밑에 당연히 내일 또 추경 당했는데 한다는 것들은 너무 코앞에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닌가. 먼저 이 일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절차와 동시에 예산이 올라오는 건 정말로 잘못됐다. 이에 대해 최 지사는 즉답을 피했고 회의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컨벤션센터 관련 예산을 부결하라며 형사 고발까지 예고하는 등 의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